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 강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. 이 찬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더합니다. 나오실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. 또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고요.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2도, 거창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. 창원과 밀양 영하 9도에서 출발했습니다. 한낮 기온 1도선에 그치겠습니다. 부산은 영하 7도, 김해는 영하 9도에서 시작했고요. 낮 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.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또 내일까지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.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고요.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